다들 약간 오래 만났다고 하면 네. 되게 편안해지지 않냐. 남자친구보다는 이제는 동지애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. 아직 오빠 이건 꼭 칭찬해야 돼. 저는 사실 이 사이즈가 지금 저희 집과 안 맞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8월에 곧 결혼하게 될 김지윤. 저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. 저희 6년 조금 넘게. 네, 6년이요? 예, 오래 만났습니다. 다들 약간 오래 만났다고 하면 네. 되게 편안해지지 않냐. 남자친구보다는 이제 동지애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.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. 아직... 네,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되게 약간 남들이 보면 되게 간지러워해요. 표현도 많이 하고 저희끼리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남들 같이 막 아 이제는 가족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뚝뚝하고 막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솔직한 거? 항상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?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. 카메라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 말수가 줄었는데 네. 저희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같이 붙어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해요. 사실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고 되게 운 좋게도 이게 전셋집을 얻는데 딱 인테리어가 된 집으로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톤으로 된 그냥 깔끔한 집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 네. 저희도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런 컬러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네. 근데 딱 맞는 컬러로 돼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가구나 이런 거를 좀 사기 시작했죠. 제가 알겠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알선 알고리즘이요? 계속 식탁을 계속 알아보다가 네. 알선 알고리즘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제가 다양한 걸 봤다 했잖아요. 딱 제가 찾던 컬러에 네. 마블이 있는 거예요. 정말 그래가지고 오빠 이건 꼭 신청해야 돼.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죠. 이뻐서? 아니 저희가 사실 네. 맨 처음에 다른 식탁도 봤었어요. 실제로 네. 다른 브랜드의 식탁도 볼 때도 요 사이즈의 위에는 이런 마블이 좀 들어간 흰색을 사면 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뭔가 어두운 컬러를 사거나 다른 컬러를 사면 다른 가전이나 가구랑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집이 작은 데서 시작하는데 되게 어두워 보일 것 같아서 일단 밝은 식탁 그리고 조금 다른 컬러들이랑 좀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다 보니까 저희가 흰색으로 조금 결정이 났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아 흰색 식탁으로 조금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마침 여기 그 딱 체험단 이런 것들이 떴는데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. 저희가. 저희 민트랑 베이지요. 네, 크림. 사실 저희가 LG 오브제를 살 때 그린을 힙 컬러로 해가지고 네. 맞추고 싶어서 저희 건조기도 초록색이에요. 세탁기 건조기도 초록색이고 뭐 이런 컬러가 초록이에요. 저희가 가구랑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요즘에 네. 좀 유행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밖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을 할 때도 그런 톤들이 많이 있으면 네. 구입하기 편하니까 그냥 그런 유행하는 톤으로 한번 좀 맞춰보자.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집 뭐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런 색깔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옛날에 살던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뭐 나무로 된 그냥 원목 식탁도 써본 적 있고 그리고 뭐 대리석으로 된 식탁도 써본 적이 있고 네, 뭐 그렇게 좀 다양하게 써보긴 했죠. 항상 이런 식탁을 사진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식탁을 사면서 이런 포쉐린 식탁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세라믹 식탁을 알게 됐는데 원목 식탁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쓸 때도 항상 유리를 깔고 써야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. 안 그러면은 이게 찍힘도 너무 심하고 원목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운 거 놓게 되면 이제 자국도 남고 막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뭐 나무로 된 식탁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또 요 식탁 자체가 뭐 이렇게 이염되거나 뭔가 뭐 묻는 것도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식탁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소재인데 네. 네, 이 소재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불편함들을 좀 많이 해소해 준 제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좀 결정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체험단에 딱 포쉐린 식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죠. 장점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식탁 재질 때문에 좀 네.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.
뭐 뜨거운 거 진짜 놔도 문제 없다고 해서 요리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놔도 자국이 남는다던가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서 좀 편하게 쓰고 있고, 실제로 뭐 김치 국물 같은 것도 튈 수도 있고, 뭐 저희가 밥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묻은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잘 닦이더라고요. 저희 집 본가가 대리석이에요. 엄마가 항상 식탁 매트를 까는 게 습관처럼 해가지고 식탁 매트를 구매했는데, 사실 매트를 깔아도 그 주변에 흘리고 그러거든요. 근데 조금만 냅둬도 바로 이용이 돼요. 특히 흰 색깔 대리석이어가지고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. 이거 쓰고 나서도 막 먹다 보면 이렇게 흘리잖아요. 근데 물티슈 닦으면 금방 없어지고 그게 되게 편리한 거죠. 관리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 사이즈가 지금 저희 집과 안 맞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. 근데 뭐 저희는 오래 쓸 생각으로 사실 뭐 좀 사이즈 있는 거를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. 왜냐면 이 집에서 저희가 평생 살 건 또 아니니까 좀 더 큰 집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은 그때도 계속 쓰고 싶어서 좀 이 정도 사이즈 식탁을 구입하려고 고민 중이었긴 했는데,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 집보다 큰 식탁이라 이게 좀 불만인 거죠.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불편함은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오히려 여기다 놔서 여기다가 뭐 앉아서 얘기도 하고, 아니면 여기서 뭐 쓰는 거? 노트북 같은 것도 하고. 그래서 저는 25평대에 위치가 여기 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. 아, 맞아요. 뭘 내려놓을 때 사실 시끄럽긴 해요. 뭔가를 내려놓을 땐 시끄럽긴 한데 좀 착하게 내려놓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식탁 매트를 써서 사실 식탁 매트 쓴 것도 있고, 그리고 그냥 재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니까 뭐 딱히 막 아 이게 소리 나는 게 불편하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앉아서 저희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생소하고, 그런데 막상 같이 앉아서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서로 장단점도 알게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기회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인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한 버릇도 있어서 투닥투닥 거릴 수 있겠지만, 지금처럼 웃으면서 재미있게 알콩달콩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